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완성차 업계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제네시스가 그룹사 최초로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구체적인 미래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제네시스는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신차를 수소와 배터리로 구동하는 전기차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8개의 친환경차 라인업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연간 4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사실상 2030년부터는 전동화 모델로만 라인업을 좀 구축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2030년부터 내연기관 없이 전동화 모델로만 라인업을 구성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제네시스는 고성능의 신규 연료전지 시스템과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등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관련 기술력이 필수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제네시스는 또 원자재 부품, 생산 공정 등에서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첫 번째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도 공개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네시스는 첫 순수 전기차 모델 GV60를 선보였습니다. GV60는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네시스는 GV60를 시작으로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윤성훈입니다.